79번 갑니다. 황과 불소로 구성된 두 가지 연, 우리 79번도 별표하시고, SF4 E-와 SF5-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. 자, 먼저 얘네들의 이온의 구조를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생겼을까요? 자, SF4래.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되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넷, 2-니까 어때요? 이렇게 전자 두 개를 받은 거야. 되셨어요? 여기 어때요? 누가 들어온다는 얘기야? 플로린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이게 SF4E-. 됐나요? 그 다음에 SF5-네요. 자, 여기 S 있고요. 하나, 둘, 셋, 넷. 얘는 다섯, 여섯 개가 있는데, 마이너스가 되면서, 어때요?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누가 와요, 여기? 플로린. 이렇게 오는 거죠, 그죠? 됐나요? 그래서 SF4E-와 SF5-. 자, SF4E-의 구조는 사각평면이다. 어때요? 사각평면 구조를 갖는 거 맞죠? 그죠? 사각평면 구조. 그 다음에 S의 형식 전환은 두 이온에서 동일하다. 어때요? 형식 전환 어떻게 구하죠? 형식 전환 어떻게 구해요? 형식 전환은 족수죠. 그죠? 족수 마이너스, 뭐 하죠? 2분의 1 곱하기 공유 전자수 마이너스 비공유 전자수. 자, 먼저 SF4E-부터 족수 몇 쪽? 16쪽이니까 6 마이너스 2분의 1 공유 전자수 몇 개예요? 둘, 넷, 여섯, 여덟이죠, 그죠? 8 마이너스 비공유는요? 네 개. 그럼 더하면 얼마 이거? 마이너스 2. SF5 안 보이나요? 거기 여기로 갈게요. S5 마이너스. 자, 족수는요? 6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공유 몇 개죠? 9개, 10개예요. 10개 마이너스 2. 그럼 얼마 나와요? 마이너스 1. 됐나요? 형식전화 같아요, 달라요? 다르죠, 그죠? 정답은 2번입니다.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, 여러분. 요거 형식전화 구하는 방법 알아두셔야 됩니다. 어떻게 된다고요? 족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공유 전자수 마이너스 비공유 전자수로 형식전화를 구합니다. 형식전화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수보다 좀 더 정확해요. 좀 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산화수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딱 풀 수 있잖아요, 그죠? 근데 형식전화는 좀 계산을 통해 가지고 좀 구해내셔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됩니다. SF5-는 알짜 쌍극장 모멘트가, 즉 뭐예요? 극성이다, 무극성이다? 극성, 분자 모양이 극성이라는 이야기예요, 그죠? 얘는 맞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SF5-에서 S의 혼성궤도 함수는 sp3d2다. 어때요? 이건 모두 둘 다 sp3d2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맞죠, 그죠? 자,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찾습니다. 자, 그 다음 111번입니다. 111번 별표하시고. 아, 111번이 몇 번이죠? 80번, 미안합니다. 80번. 자, 80번 별표.